어떤 허전할 때 이런 행동들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솔직하게 오늘 다 솔직하게 그냥 오늘 좀 알아보려고 오셨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서 계속 중독이라는 말은 뭔지 아시죠? 뇌에서 어떤 행동을 가끔 했을 때 만족을 주는 거야. 그게 순간적으로. 그래서 계속 뭔가 기분이 아주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반복되는 행동이 있다는 거야. 자, 알콜. 1번, 알콜. 다이어트, 성적인 거, 뭐 음란물, 이거 당연한 거. 인터넷 요즘 어린아이들. 전화. 이게 좀 특이하죠, 여러분? 전화하세요? 어떤 분들은 계속 마음이 약간 뭐 기분 나쁜 일을 하면 전화를 하시는 분도 있어. 거짓말. 이거 여러분 TA에서 나타난 TA, TA에서는 이게 좀 고생한 말, 고상한 말로 심리 게이머라, 게이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거짓말, 허풍. 자, 카페인 나도 맞아, 커피. 맞아, SNS, 과소비. 여기 있네, 쇼핑. 운동도, 운동도. 운동도, 여러분. 자,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해당하는 것 중에 뭐예요, 여러분? 혹시 조금이라도 여기에 만약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거든요. 자, 여러분들 어떤 거에 조금 약하세요? 한번 써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약하신지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나는 솔직히 김혁씨 청소야, 청소. 이건 좋은 중독인데. 저거는 진짜 부럽다. 전화 카페에서 최원아 기님 너무 너무 솔직해. 어떻게 하면 좋아? 너무 솔직하다니까. 우리 최원아 기님 솔직한 게 아주 매력이셔. 네, 뭐 어떤 겁니까? 한경이나 기님 진짜 업무시구나. ESTJ, ISTJ적인 그 업무 중심, 이게 일도 중독이에요, 여러분. 중독,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와, 우리 최원하게 여기도 다 써요. 전부 다. 전부 다. 모발, 그 이문순 알겠니?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수강주도. 이건 너무 재밌다. 이현순 알겠니? 이거는 좋은 건데요, 수강주도. 나 이랬으면 좋겠어, 나도 진짜. 다이어트 거식. 네, 지금 여러분들 솔직하게 다 답변해 주고 계십니다. 먹시간이에요. 호호호. 알콜. 최원아 기님 여기 진짜 전부 다야, 여기 진짜. 네, 거의 모든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네 중독에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가끔씩은 끊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일 중독도 있는 것 같아. TV 시청 맞아요. 맞아요. 지금 그래도 이제 지금 여러분들 얼굴 보고 이렇게 뵈면은 대부분 여러분들 좀다 어느 정도 연세가 술 먹으면 밤새도록 먹어요. 있으셔서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의 중독이 유전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지금 연결고리가 있다면 이것이 내 아이에게, 내 배우자에게 같이 솔타이가 되어서 연결된, 내가 아까도 연결 얘기했는데, 연결돼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신문에 보시면, 일 중독자가 정신장애 가지고, 자, 이술한 잔이 습관이 되면 중독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소년들, 여러분들 자녀들 있죠? 자녀분들, 절반 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인터넷 중독이다. 자, 학대도 중독.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이 무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무의식. 자, 중독은 여기 써 있죠? 뇌질환입니다. 뇌질환. 네, 쉬운 건 아니에요. 네,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 지금 이걸 궁금해해서 오신 지금 270분은 이거 지금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의지가 있는 분이에요. 알고 싶다는 의지가. 더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지금 오신 270명 외에 여러분과 연결된 자녀, 가족 또는 이런 것에 의지가 없는 사실은
더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히 알고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해방감, 자유함, 이걸 좀 느끼고 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왜 그러냐 하면요. 아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는데요. 아까 그 강사님이 귀 얘기해 주시더라. 네, 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안에 이 변연계 속에 이 뭐냐 탐닉, 그러니까 뭔가 이 만족을 행복하고 싶어 하는 뇌에 이 여기 탐닉 중추 여기 있는 거야. 여기. 거기에서 뭔가 허전하고 이럴 때 하나 쇼핑을 하게 되면 만족해 라고 도파민이 나오는 것이 계속 내가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연결이 계속된다면 이건 중독이라 친다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 체크리스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몇 개나 해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한다. 자극적이고 흥미 있는 거. 그 자극을 줄수 있으니까 일도 여러분 아까 그 학대도 중독이라는 게 학대를 하면 자극적이잖아. 그러면 그 아이가 아파하거나 뭐 소리를 내거나 이랬을 때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할 때 영향을 주는 것이 만족이 되는 거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루한 것못 참고 싫어한다. 자신의 한 일에 금방 바로 보상받기를 좋아하는 거야. 좀 기다리는 걸 어려워하는 거야. 자, 행동에 대한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 어떻게 어머, 이거 많이 포함되는 것 같아. 자, 이게 제가 지금 다섯 개 불러드렸는데 이 중에서 세개 이상인 것 같다. 솔직하게. 1번. 요즘 SNS 중독. 자, 1번. 나는 좀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솔직하게 저는 이게 막 너무 이거를 급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이거를 참지 못하고 이제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문을 달기 감사합니다. 1번. 네. 여러분들 약간의 이 다섯 개 중에 여기 못 견디고 계속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참지 못하는 마음, 막 뭔가 보상을 지금 받아야 돼, 지금 해야 돼, 라고 급박한 마음이 안에서 시스템 돌아간다 하면 여러분들 중독에 노출돼 쉬운 스타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일중독도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네. 그리고 저도 하나도 없는 거. 우리 안경이 날개님. 우리 안경이 날개님 뭐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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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셔. 최훈아님 돈이 없어서 진짜 다행이다. 최훈아님 쇼핑 중독까지 있어서 막 큰일 날 뻔했어 진짜. 다행이다. 다 있는데 쇼핑 중독이 없어 다행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죄송해요. 어떡해. 이현순 날개님 멘트가 나가 너무 재밌어서 아까 이현순 날개님 뭐라 했냐면은 본인이 특강 중독이라고 강의 중독이라고 하셨 맞으시죠? 근데 퇴직 후 일중독 치료 아 없으면 어떡해요. 죄송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이현순 날개님 이게 이제 퇴직을 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해, 지금. 항상 업무가 있었고 내가 성취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결론은 내 안에 이 중독이라는 개념,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이것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쇼핑 중독 여기에 체크리스트 여기에 이제 쭉 나왔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요. 진짜 쇼핑 중독은요. 1번, 8번밖에 없다는 거야. 네.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거. 그다음 8번은 돈 문제를 일으킬 정도 쇼핑을 많이 하는 거. 네. 요거고 나머지들은 다 기분에 의한 과소비.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오늘 그이 쇼핑 중독이 진짜 그야말로 진짜로 막 어떤 금전적인 문제를 크게 이렇게 금전적인 것을 진짜 크게 일으키는 어떤 그런 사례는 별로 없고 그 깊은 곳에 들어가 보니까 이 쇼핑을 했을 때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갖게 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볼 거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거하고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네네, 우리 한경이 정확하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진짜로 사고 싶어 갖고 샀잖아. 그러면 진짜 그걸 많이 쓰고 막 진짜 그거 막 닳도록 입고 옷도 막 입고 맨날 그것만 입고 막 해야 되잖아. 여러분 그러세요? 안 그런다는 거야. 너무 신기하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 이현수 날개 씨 공부 너무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열심히 한 거를 내가 계속 외우고 하고 내가 진짜 진짜로 강의를 하고 막 그래야지 내가 배운 것에 대해서 진짜로 그걸 실행을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배우기만.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우리 아버지가. 계속 우리 아버지는 쓰셨어. 계속 쓰셨어. 그리고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네네. 뉴스를 보도 쓰시고, 뭐 어떤 설교 말씀을 들어도 쓰시고, 계속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 쓰셨어요. 그 볼펜을 계속 사서 들여야 돼. 예. 네. 그래서 그 중심의 깊은 곳에 가면, 이 쇼핑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아까 너랑 토론하기 싫어하더라.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그룹한테. 그랬더니 돈을 그리는데 그 그룹만 돈을 크게 그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돈에 대한 열망이 더 컸다는 거야. 그래서요, 희한하게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자기는 안 쓰는데 돈 모으잖아. 희한하잖아. 다 그게 우리하고 감정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야. 감정. 그 돈을 모으면 써야 되잖아. 여러분 주변에 그게 있으시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쇼핑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쇼핑도 그 물건 자체가 진짜 필요해서 진짜 사는 그런 진짜로 문제는 얼마 없다는 거야. 진짜로 내가 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걸 샀을 때의 이 도파민 딴딴 이거. 그러니까 아이들도요, 사실은 이 핸드폰을 계속 보는 그 이유도요,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고 엄마랑 말이 안 통하고 이런 것들이, 얘는 누르면 반응이 나잖아. 내가 이제 이 교육공학을 했기 때문에 이 도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거든요. 누르면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의 도파민을 되게 자극해요. 누르면 나오고.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허전함, 이 헛헛함을 채우고자 하는 인간의 뭐?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 헛헛한 느낌 봐봐요. 주위에 무언가 없을 때. 아까 있잖아요. 그래서 상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1등하고 싶은데 잘안 돼. 아빠하고 맨날 뭐 놀러 가고 싶은데 안 돼. 이런 허전함. 또 이제까지 내가 직장 생활에서 진짜 인정받았어. 근데, 퇴직했어. 이런 허전함. 우리 아버지.